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도내 학교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가지런한 단발머리에 분노로 꼭진 주먹. 발 뒤꿈치를 편히 내려놓지 못한 모습.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가로 30cm, 세로 40cm 크기로 만든 작은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모금 활동부터 건립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만큼은 학생들에게 꼭 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시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 자리한 작은 평화의 소녀상. 도내 교정에 처음 건립된 소녀상으로 학생들은 모금 전부터 벽보를 붙이고 위안부 역사를 홍보하는 등 기억해야 할 역사를 공유했습니다. 자료도 공유를 하고 좋았기 때문에 전국 학교에 다 소녀상이 세워지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모금 활동을 해 학교 내에 작은 소녀상을 설치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작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여 곳의 학교에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도내엔 세 곳의 고등학교에 건립됐으며 10여 곳에선 모금 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세운 작은 소녀상.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 교육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